그다음에 질문지법. 우리가 심리 검사에서 질문지 검사, 질문지법. 질문지법은 앞서서 관찰법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시공간의 제약이 좀 있는데 질문지법은 뭐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대량의 정보를 한꺼번에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 수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다? 질문지법입니다. 그래서 조사 행동에서 질문지를 배포해서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이 질문지를 작성해 놓는 게 어렵다는 거. 관찰법은 어떤 도구가 필요하지만 질문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어떤 도구 제작을 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으나 제작을 해서 자료를 수집하면 어떤 통계 처리도 어떻게 해요? 통계 처리도 용이하다는 거. 그러니까는 자료를 정리하는 게 굉장히 용이하다는 것이 질문지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사 대상자가 다수일 때 적합한 방법이 질문지법이에요. 그러면 질문지 형식을 제가 쭉 나눴어요. 쭉 나눴는데 그냥 제가 그래요. 자유반응형. 그냥 여기서 그냥 자유반응형. 자유롭게 응답하시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응답하는 거. 그러니까는 피검자가 그 생각하는 것을 그냥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자유반응형이라는 거는 주관식이에요? 네.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시험에도, 우리 시험에도 오지선다 선택형. 자유반응 것이 장단점 있죠. 자유반응은 자유롭게 선택형은 뭐 사지 선택이든 예 아니오로 선택하든 체크리스트에 있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체크리스트형도 있어요. 그래서 피검자가 그 여러 가지에서 자기가 이렇게 쭉 문장이 나열돼 있으면 이렇게 체크리스트형이 뭐냐면은 쭉 문장이 나열돼 있어요. 거기 자기가 해당되는 걸 체크하는 거 체크리스트형이에요. 그 다음에 유목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유목분류형. 지금 유목분류형이라는 거 교재에 어떻게 적어놨냐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일정한 기준이나 표준에 따라 질문지 항목을 분류하는, 유목별로 분류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예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 다음에 여러 가지 형용사가 있는데 한국인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거 표시 A라고, 일본인이라고 표현하는 건 B, 중국인을 C라고.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있어요? 재주 있는 한국인 A, 뭐 조직적인 그냥 B, 일본인,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 그래서 내가 한국인에게 해당하는 거, 일본인에게 해당하는 거, 이렇게 해서 유목별로 보는 것이 유목분류형입니다. 그 다음에 등위형 같은 것도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용어 정리 정도만 하시면 돼요. 질문지. 그래서, 순서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점쭉 열광고에서 뭐가 1번이냐? 건강, 사랑, 학식, 권력, 인격 해보세요. 지금 이게 제일 우선이면 뭐니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다. 아유, 어릴 때는 사랑이 1번인 것 같은데요. 지금은 건강 1번이네요, 저는. 건강 1. 그 다음에 사랑 몇번 할까요? 사랑 2. 인격 3. 자, 이렇게 해서 놨던 것이 뭐다? 등위형에 동일한데 자기 순서를 두는 거. 그 다음에 평정척도법이 있어요. 평정척도는 여기다 쓸게요. 나중에 그 심리 검사할 때 평정척도 같은 경우에는 리커트 척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쓰기 5점 척도, 7점 척도. 근데 여기서 보면 되겠죠. 그래서 리커트, 이게 리커트 척도예요. 이렇게 지금 이게 리커트. 전통적인 척도하는 방식을 리커트가 만든 리커트 5점 척도가 되겠죠. 보통 예, 아니요, 뭐 1, 2, 3, 4, 5 해도 되고 뭐 점수 이렇게 해서 가운데 저는 이렇게 표시하죠. 보통이다, 보통이다, 세모 좋다, 아주 좋다, 안 좋다, 아주 안 좋다 뭐 이렇게 해서 점수를 해가는 거 리커트 척도예요. 이게 등위 척 평정 척도법이고요.